그 다름이 아니라 저기 불 탔는데 무당집 하면서 탄 거예요? 아니면 그 이후에 탄 거예요? 몰라. 금방 내가 이제 무당집도 이제 나가보고 없고 빈집이요. 전기도 약간 설치 안 되고. 아. 그랬는데 이제 무당을 하다가 무당이 이제 나가보고 이제 무당도 안 하고 그대로 있는데. 근데 불은 언제 나온 거예요? 불은 이제 언니 불났어. 그래서 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누가 불나? 누가 질러버렸구만. 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누가 불이 난 그러니까 거구나. 누가 질렀어, 질러. 그런데 아. 이제 확실하니 눈으로 못 보게 말은 못하게. 아, 근데 어머님이 생각하셨을 때 범인이 누군 것 같은데요? 짐작하는 사람 있어도 말은 못하게 그러나요. 아, 그때 그렇죠. 그때 내가 경찰이 와서 했으면 못한데 경찰이 오다가 아, 오다 안 하네? 그러고 내가 우리가 이제 아더라고. 오늘 가는 곳은 불타버린 무당집. 근데 이상한 게 아무도 살지 않는 곳에 불탔다는 거야. 근데 여기가 조금 더 이상한 게 뭐냐면은 수십 년 전부터 비어져 있던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무당뿐이 전기도 안 들어오는 곳인데 무당이 여기 들어왔대. 그래서 주변에 전기를 끌어와서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 무당이 일부러 들어왔다고 생각밖에 안 들어. 여기로. 여기는 탐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 일로 나가, 그럼. 아. 아, 좀만 이따서 가자. 안 되겠다. 아. 저쪽 가자. 주변 땅이 다 죽은 게 아니라, 죽인 것 같아. 죽은 게 아니라. 여기 먼저 해봅시다. 내가 지금 죽었다는 거 있죠? 저 무당집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여기 그리고 그 앞에 큰 건물 아 여기 딴 데 아씨 와 와, 쟤 다 젖어 있어, 씨. 와, 씨. 어, 어디, 딴 데 갈 데 없나? 아, 그냥 아까 저기 가자. 아, 저기 가자, 저기 가자. 그놈 여기가 만만할 것 같아, 씨. 아, 창고에서 왜 점점 냄새가 나지? 내가 이게 싱크대 밑에 있었다면 이해가 가거든요. 여기 싱크대. 근데 왜 여기에 있을까 이게? 그리고 저렇게 고여있고 눈물이 나올 데가 없어 지금.
어떻게 보면 선생님 여기는 여기 주변 그러니까 이분이 왜 여기를 들어왔는지 무당이 들어오기 전부터 여기는 그냥 비어진 집이었습니다.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는 곳이었고 근데 이 사람이 왜 여기를 선택해서 들어왔는지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연고가 없이는 오기 힘든 장소 같아요. 아름아름 물어서 알아서 알아보고 들어온 곳이다 그래. 근데 왜 여기를 왔는지 왜 여기를 선택했는지는 들어가 봐야 알겠지. 왜냐면 지금 겉에 이렇게 밖에 주변을 봐서는 무당집으로서 있을 만한 장소는 적합하진 않아요. 그럼 선생님 봤을 때 정확한 이유는 들어가 봐야지만 알지만은 선생님도 같은 그래도 무업을 하시는 무당 선생님이잖아요. 저라면 이런데 않아요. 맑기는 맑아. 그게 뭐랄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맑아 보일 수 있지. 여기 내가 보는데 되게 늪지대 같은 느낌이다 했잖아. 여기 되게 습기가 엄청 많이 머금는다 해야 되나? 땅에서 습기를 머물고 있다 해야 되나? 내가 기가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야. 흡수되는 느낌. 그럼 이 사람 그 전에 여기 살던 무당은 그걸 알고 있는데도 들어갔을까? 그럼 터에 굳이 왜 들어오냐는 거지. 그럼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볼 줄을 모르던가. 근데 모를 수가 없지. 처음에는 맑았을 수 있겠어. 내가 알잖아요. 폐가가 됐을 때 들어오신 무당분 말고 그 앞전에도 무당이 살았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계실 때는 난 괜찮았던 것 같거든. 근데 그분이 계실 때는 괜찮았는데 그 이후에 비워지고 나서부터가 문제가 비워지고 나서는 이미 여기는 사람이 살면 안 되는 터로 변한 건가? 오염이 되기 시작했지.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이 터를 누르고 있었던 건가? 보통 그 무당이. 네. 그래서 왜 도당이나 도량이나 길고 네. 닦는 이유가 그거잖아. 그 터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게 원래 바닥 저기 옆면에 붙여져 있었어요. 암이라고 써져 있는 게 저기 이 바닥에 붙여져 있었어. 여기에 연락처도 있고 다 있거든요. 저걸 통해서 내가 연락처를 연락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쓰고 있어. 젊은 사람이. 남자가.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그 혹시 무당집 맞나요? 아니에요. 그 번호 바뀐 지가 좀 됐나요? 네. 얼마나 됐죠? 한 1년 정도 넘은 것 같은데.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굳이 원래 이 앞전에는 어땠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현 상황에서 지금 보는 여기 터는 습기를 너무 많이 머금고 있어. 음기를 너무 많이 머금고 있다. 이게 순환이 되어야 되잖아요. 양기를 받으면서. 네.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여기 고여있는 느낌이야. 선생님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촛대함에 원래 부적을 이렇게 붙여놓나? 그러네. 처음 봤대. 그냥 촛대함에 나는 그거는 봤어요. 이 함에다가 귀신 퇴치부 붙여져 있는 건 봤거든요. 기도터에서. 온 곳에다가 다 붙여놨더라고 거기는. 거기서 그거는 본 적인데 저건 지금 귀신이랑 관련된 부적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러니까 네. 나는 처음 보거든요. 촛대함에 저렇게 부적 붙여져 있는 거. 여긴 촛대함이 아니라 걸립이었나? 네, 걸립 아니야. 이상한 게 뭐냐면은 내가 걸립에서 통해서 본 게 뭐였냐면은 불상이 여 위에 있었어. 지금 여 자리 위에 여기. 그럼 어디 갔어 그거? 몰라요. 약간 뭐가 나와 있었는데 부처님이 나와 있었나? 그건 모르겠어. 그냥 불상만. 금불상으로 돼 있는 거. 선생님도 편한 대로 하는 편이니까. 근데 나 왜냐면
향로랑 옥수수그릇이 있어가지고 보통 초대하면 향로랑 옥수수그릇을 놔두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 불상이 왜 나와 있어?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이시죠? 여기는 처음 질 때부터 전기를 짓다 말았어. 이게 끝입니다. 보이죠? 벽에 이게 짓다 만 거야 그냥. 지금 여기 마감이 안 됐잖아. 하다가 말았잖아요. 보이죠? 근데 왜 자꾸 어디서 물소리가 나? 물소리가 날 수밖에 없죠. 선생님. 왜요? 제가 뭘 뿌리고 있네. 다시 풀 충전해 왔는데 기분 탐한 데 어찌니 정신 차려. 아니 그게 그게 아니라 나 뭐냐면은 선생님 저 자꾸 들어 빼끔빼끔 버린다니까. 내가 자꾸 그 아까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 이거 근데 일부러 태운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일부러 태운 것 같아요? 부지런 거 아니야? 이게 자연 발화가 됐다고 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누가 와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 자연적으로 불이 났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누군가 일부러 냈다? 근데 하도 공기가 머물러져 있다 보니까 이게 나무로 되어 있어도 다 타들어가질 않았잖아. 겉에만 탄 느낌인 거 있죠? 겉에만 이렇게 탄 느낌. 선생님, 이 사람이 불을 왜 냈을까요? 불을? 불을 내는 이유는 이 집을 없애는 게 목적이었거나 이 집에 있는 사람을 없애는 게 목적이었거나. 아니 근데 탄 여기 이상한 게 뭐냐면은 나야 될 냄새가 나야 되는데 탄 냄새는 되게 연하게 나는데 웬 할머니 냄새가 이렇게 나는지 모르겠다. 이거 있잖아. 그 냄새 아니야 어찌니? 나도 아까부터 그래서 계속 킁킁거렸는데 그 왜 할머니들 좀 오래된 빨래 삐는 냄새 같은 거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불난 거 치고는 지금 나는 탄내는 잘 안 나는 거 같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우치님도 보면 알겠지만 지금 겉만 탔어요. 저기 장식장 같은 거 있었던 거 같아. 그러니까 겉만 탔어 지금. 여기는 생활했다. 여기 왜냐면 옷이랑 이런 게 있어. 장롱하고. 자고 막 이렇게 생활했대. 이거 봐요. 자, 우친. 이 사람 스님이었네. 여자 보살이 살았다고 했는데 뭐지? 그러면? 아니 근데 보살님들도 저런 절복을 입기는 해요. 승복이 있네, 승복. 응, 저런 거 입기도 해. 아까는 우치님 밖에 있는 불상을 봤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부처님도 같이 보신 거 아니냐고. 아. 그러면 이 사람 태워 죽일라 했네. 여기 사람 있는 줄 알고 그런 건가? 어떤 것 같아요, 선생님 봤을 때? 내가 지금 발을 어디서부터 불이 시작됐는가를 계속 아까부터 살펴보고 있는데. 네. 근데 여기는 옮겨 붙은 것 같아. 이 공간은. 아, 이 공간이 발화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덜 탄 거야. 그리고 여기 이 공간에는 뭐가 잘 많이 타지도 않았어. 일단 선생님 잠시만. 바닥 한번 봐보실래요? 아니 바닥에 이거 문 맞죠? 이거 문이에요. 이건 문이에요. 이건 위에 지붕. 지붕에서 다 떨어진 거예요.
잠깐만. 아, 화장실이구나. 어우 씨. 와, 나 진짜 화장실 겁나 무섭겠다 또. 와. 와, 살벌하게 탔다. 와. 근데 선생님 신당 원인 것 같아요. 진짜 신당이 안 보인다. 보고 있어요. 신당이 불을 질렀나 그러면은? 이렇게. 애초에 방학점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왜냐면 신당에는 불이 잘 타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많잖아요. 소위 많이 쓰는 천, 종이들. 우리가 신당에서 초를 잘못 밝혀도 네. 불이 날 때가 있거든요. 아... 내가 네. 신당을 구분 지으려고 하니까 네. 신당으로 쓰기에 왜 자꾸 방이 있잖아요. 네. 이게 왜 쪼개져 있지? 그럼 여기 아니다. 애초에 여기는 없어. 왜냐면 내가 생각이 든 게 처음에 입구에 불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안쪽으로 들어올수록 나는 그 기운이 되게 세질 거라 생각했거든요. 전혀 없는데 지금? 기운이 없다는 거는 내가 봤을 때 아까 저기 건물이 하나 더 있었거든. 그쪽인가 봐. 여기는 없는 것 찾는데 같아. 찾는데 왜 신당으로 쓰기에는 방이 쪼개져 있는 게 부적합한 곳인가? 저 같은 경우는 집에 모시잖아요. 근데 보통은요. 제일 큰 방을 내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신당이 여기에 신당을 지을 만한 그게 자리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아... 네, 나한테는 아 여기는 풀이 너무 자라서 안 보인다 아무것도. 일단 나가요. 쫓아오고. 여기가 신당이었나 보다. 선생님. 네? 왜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은 철제 틀이 있네. 맞네. 여기가 단상 같은 역할을 했던 곳이네. 여기가 재단이네. 재단. 이쪽에서 보여줘야겠다. 잠시만 여러분. 자, 여기 방이 그러니까 불상이 입구에 있었으니까 분명히 불상도 모셨을 거야. 그러면은 여기가 신당인지 법당인지 선생님 말씀을 빌려보면은 몇 군데로 찢어져 났겠지? 왜냐면 부처님이랑 같이 놔둘 수가 없으니까. 오! 아 깜짝이야 씨. 여기 지금 둘이 되게 높거든요. 봐봐 키가 내 높이야. 키가 나요. 근데 그 사이에서 쳐다보고 있는 애가 있어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